인수위엔 지역균형발전 담당 조직이 추가됩니다. 현재 대부분 민주당 소속인 광역단체장들과 협치하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서울 통이동으로 출근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김형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청의 협조가 구해지는 대로 파견을 받아서 균형발전 의견을 수렴을 하고 이를 새 정부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TF 설치를 직접 지시했다는 겁니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소속이 대부분인 광역자치단체장들도 인수위에 지역 현안을 전달할 창구가 필요하다며 TF 설치는 협치를 위한 당선인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에 설치될 국민통합특위와 청와대 개혁 TF는 당선인 직속으로, 코로나 위기 대응 TF와 지역균형발전 TF는 인수위원장 산하 조직으로 운영하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인수위 7개 분과 가운데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핵심 3개 부서는 당선인 집무실이 있는 통이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나머지 4개 부서는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배치됩니다. 윤 당선인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통이동 집무실로 출근할 예정입니다. 인수위 전체 규모는 7개 분과의 인수위원 24명에 전문위원과 실무인력까지 포함하면 200명 안팎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인수위 구성원 선발을 위한 자체 인사검증팀도 가동됩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